우중가양 관다하야 파리무탕 아쿠무바스테카. 그때 다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굉장히 세수죠. 소사토 아세사티 스님 이렇게 하는 것도 알아차렸어요. 그래, 여기서 깨어나고 여기서 깨어나고 여기서 깨어나고 여기서 깨어나고 여기서 깨어나고 자꾸 깨어나. 예, 알아차림.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저는 혼자 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매일 자고 하다가 계속 자고. 이거 안 해주니까 자지. 이것이 깨어나는 것이 강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게 해. 지가 그만큼 쭉 가습기를 내고 지가 식어야 그때 잠이 들어. 그만큼 좋아요. 잠이 뭐예요, 근데? 잠이 뭘까? 왜 이렇게 잠을 좋아해?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야. 쉬는 건 싸띠가 쉬지. 잠은 죽음이야, 똑같아. 죽음과 똑같다고. 계속 자, 그럼. 죽은 자가 관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오. 자기 침대에서도 그 침대가 관이야. 근데도 몰라요. 그리고 꿈 꾸는 건, 응? 꿈. 꿈? 꿈은 뭔데? 응? 꿈 뭐요? 그거는 알아차리는 거. 꿈이나 지금 눈 뜨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꿈은 알아차리면 아무 상관없어. 그게 알아차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리면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지금 그거 이번에 와서 배웠어요. 어떻게? 보여지는 대로, 보이는 대로 알고, 들리는 대로 알고, 느껴지는 대로. 지금 뭘 알고 있어요? 지금은 목소리 듣고 있는 걸 알고 내 있어요. 목소리? 유 목소리? 다. 보살님 목소리나 사산하신 목소리나? 그래, 좋아.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스님, 아까 비 왔을 때 비가 막 내렸어요. 비 좀 내렸어요? 비 좀 왔었어요. 많이 왔습니다. 그럼 저거 어떻게 걷었어? 1초 죽빨이었어. 그랬을 때 느낌이 이렇게 비를 보면서 느낌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음악 소리가 옛날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이렇게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그 가수가 누구죠? 몰라요. 김희한 씨. 네. 근데 이제 그 느낌이 이렇게 쫙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또 다시 한번 해봤어요. 똑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알아차리면서. 를 하니까 그 이렇게 가라앉는 마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몇 번 더 하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없어지면서 그냥 음악으로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를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 비가 내리는 데서 그 음악 읽는가요? 이장님이 음악을 좀 틀어놨다 모르겠다, 확성기로. 근데 그러지 않는데, 지금 자신의 마음에게 만들어내갖고, 그래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성품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따로 댕겨야 되겠어요. 알아차려야 되겠어요. 알아차려야지. 아까 같이 바깥에 떠돌아다니는 그 중음이나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빙. 그때 그 순간에 빙 원인 거예요.
계속 하세요, 그럼. 그 때문에 그렇게 일생을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걸 못 잡아두니까. 푸죽간의 그 돼지처럼요? 아, 그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고 지금 마음을 말하는 거지. 마음. 마음이 허공에 둥둥 떠댕기면서 갈팡을 못 잡, 갈피를 못 잡고. 그게 알아차림이 없어서 그랬단 말이야.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디 빗소리 그 내힘들어 뭐 그 떨어진 음악 소리도 안 나는데 지금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뭐 취해 가지고 뭐라고 그때 그 노란 우산은 안 써? 노란 우산은 안 써? 다른 노래입니다. 다른 노래. 생각은 이렇게 이 노래다가 저 노래다가 이렇게 막 그랬단 말이에요. 김혜식이었다가 금방 그 저 누구야 그 누구죠? 노란 우산 뭐 하는 거. 응? 김산. 응? 아니. 그 있잖아요 그 뭐 잊지 못할 뭐 그 뭐 들리는 사람. 그래 비스게 해야 뭐 그런 거. 김산이 응? 김산이 아니야. 그 막 그려지는 노래 하는 사람인데 네. 나이 먹고. 아무튼 그렇게 막 짜맞춘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겠단 말이에요. 그것도 죽으면 깨지 못하겠죠. 그 긴데 끌고 다니죠. 근데 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이 될 때 그게 진짜 고통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고통인데 고통인데 모르고 그걸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치유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바깥에는 세간의 마음은 해결 방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유토피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지금은 뭐, 아까 같은 데 그대로 하면 돼요. 보이면 보이는 줄 알고, 들리면 들리는 줄 알고, 냄새나면 냄새나는 줄 알고. 밥 먹을 때 어떻겠어요? 밥 먹을 때 맛있다고 그거 아닙니다. 고구마 줄기 맛있다 이렇게 먹고 그 죽음을 반찬 삼아서 먹은 거 쌌댔으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또는 옷 입을 때마다 세수할 때마다 자꾸 알아차리고 지금 엉덩이 느낌 알고 있죠? 그래, 그게 자꾸 알아차려. 냄새나는 줄 알고, 무리하고 세수할 때 닿는 줄 알고, 이빨 닦고 이빨 닦는 줄 알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상이 다 대상이거든, 사띠의 대상. 그러니까 천지가 사띠의 대상이야. 근데 그게 빙의한테 훌륭하게 댕길 거야? 안 그러고 싶어. 그래. 그래야죠, 안 그래요. 돌아오는 삶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참, 내가 헛살았구나. 그래야 지금 이렇게 분발력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분발력. 그저 좋은 것만 취하려고 나쁜 건 내치고. 만난 것만. 고구마 쓴 그 무침 좀 맛도 먹게 하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또 그 맛없는 마음을 또 볼 수 있는 게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마음 볼 줄은 모르고 에이 맛없어 이런단 말이야. 옛날이 그래왔으면서도 앞으로도 계속 죽을 때까지 그린 거냐고.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안 좋은 건 내치고 좋은 건 좋은 내치고 그러고 살 거냐고. 부처님법 있을 때 얼른 하나라도 챙겨놔야지. 이 사티파타는 아직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르쳐 준 데도 있고, 티처도 있고, 장소도 있고. 이때 챙겨놔야 해요. 빙의가 끌어가 버린 거지, 꽤 죽어서. 이제 거의 다시 환생은,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사람을 몸 받고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요.
사랑의 몸과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래도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의 몸을 받아야 사람이 말하는, 사사람이 말하는 법문도 들을 수도 있고. 오늘 그 사티도, 그 사람의 마음이 사티도, 사람 마음이야만이 사티도 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대상 찾지 말고, 천기가 대상이니까 자꾸 알아채죠. 지금 바깥에 들리는 뭐, 매미새가 많잖아. 비 떨어지면 비도 그냥 알아차리라고. 거기서 그 노래로 맞춰가지고 춤추지 말고.